중3 능률량 7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A Single Shard인데요. 한 조각의 사금팔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깨진 도자기 한 조각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공이 된 목이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으로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데요. 예문을 먼저 보실게요. If you were my son, I would teach you. 너가 만약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가르칠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현재 불가능한 일, 현재 실현할 수 없는 일을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너가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가르칠 텐데 라는 말인 즉슨 너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를 가르칠 수 없어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못 가르쳐줘 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부드럽게 돌려서 쓰는 말이 바로 가정법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가르칠 텐데 라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가정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시제예요. 이게 사실은 현재 너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널 가르칠 수 없어 라는 말인데 가정법은 가짜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도 가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과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If you were my son, I will이 아니라 I would teach you. 이렇게 과거로 다 바꿔서 써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너를 가르칠 텐데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가 쓰이는 것까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의 형태를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형, 주어 would 또는 could 조동사의 과거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되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어가 인칭이 3인칭이라 하더라도 was는 쓰지 않아요. 다 were로 써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을 하나 보실게요. If he heard the news, he would be very glad. 그가 만약에 뉴스를 듣는다면 그는 아주 기뻐할 텐데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if절에 과거 시제를 썼고 주절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직설적으로 바꿔 쓴다면 as he doesn't hear the news, 현재 안 듣는 거죠. He is not very glad. 그는 아주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 소식을 듣지 못해서 현재 기쁘지 않은 건데 가정법으로 쓸 때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 바꿔 써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 heard를 주었으면 뒤에 would be를 쓰라든지 아니면 would be를 주어지고 앞에 heard를 시제에 맞게 쓰라든지 그래서 양쪽의 절의 시제가 과거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 문제로는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라든지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는 생략도 가능해요. 근데 이럴 때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됩니다. 그래서 if I were rich, I could help all of them.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내가 모두를 도울 텐데 그런데 사실은 부자가 아니어서 모두를 도울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때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돼야 되니까 were I rich 라고 해야 되는 거 잘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법에서 was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f I were 이라고 하고 있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so that 구문이에요. 여러분 so that 구문은요. so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대절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원인과 결과예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나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 라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was so old that he couldn't travel to 송도. 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송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자, 이때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로 이어지고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앞에 was 라고 과거 시제가 됐기 때문에 that 뒤에도 couldn't 라고 can't가 아니라 couldn't 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걸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to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he was too old to travel to 송도로도 바꿨을 수 있고요. 이 문장 역시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는
뭐 예를 들면 he was too old not to travel 이라고 not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 to라는 구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게 not이 없어도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런 to 구문을 so that can't로 바꿔 쓰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라 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so를 쓰는 게 아니라 such를 쓰는 거예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Bruno is such a nice dog that it never barks. 브루노는 너무나 훌륭한 강아지여서 그 강아지는 절대로 짖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때 지금 a nice dog가 원인인 거잖아요. 근데 dog라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so가 아니라 such를 쓴다는 점. 그것도 같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원인과 결과이지만 so that이 이렇게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을 말하는 절이 됩니다. 예문을 하나 보시면 I turned off the light. 나는 불을 껐습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 I could get some sleep.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껐습니다. 이런 식으로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가 되고 so that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목적인 경우에는요 to 부정사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I turned off the light. 불을 껐습니다. To get some sleep 이라고 to 부정사로도 바꿨을 수 있고 so that 했을 때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로 풀어서 I could get some sleep 이렇게 쓰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so that couldn'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였죠. 그런데 만약에 couldn't가 아니라 could 또는 can 긍정이에요.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는 여기 3번처럼 so 형용사 that 긍정문일 때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he danced so well 그는 춤을 너무 잘 추어서 that he won first prize 그는 1등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었다의 의미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enough to로 바꾸는 겁니다. He danced well enough to win first prize. 이렇게 enough를 바꿔 쓰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to 같은 경우는 to 형용사, to 부정사의 어순이지만 enough는 well enough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enough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순까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 Single Shard이죠. Could you please teach me to make a pot someday? Begged the tree-ear. 모기라는 아이가 간청을 했습니다. Begged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 Could you please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죠. Teach me to make a pot someday. 언젠가 저에게 make a pot,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please 라고 공손하게 질문을 하는 표현이라든지 내가 make a pot을 하는 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로 오고 있는 거. 그래서 teach me to 부정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No, I will never do that. 아니,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여기서 do that,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난 절대 너에게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Potter Min이 얘기했습니다. 도공 Min 영감이 말을 했습니다. Why won't you teach me? 왜 저를 가르쳐주지 않으실 건가요? Tree-eary cried out.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저에게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 Potter's trade, 이런 도공의 어떤 직업, 도공의 일은, 업은 passage from father to son,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If you were my son, 너가 만약에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가르쳐 줄 텐데 넌 내 아들이 아니잖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rade의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업, 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되겠고 이런 도공의 업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pass from A to B 라고 하고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이거 아까 우리 주요 문법이죠. 만약 너가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라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if이면서 과거 시제를 쓴 거는 가정법을 쓴 거죠. 이 말인 즉슨 사실은 너가 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어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속상할 테니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시제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 써야 되고 뒤에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해야
된다는 거 잘 보시고 직설법으로 바꾸면 as you are not my son 현재 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I will not teach you 너를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라고 미래에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라고 바꿔 쓰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내가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teach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죠? 시제라든지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3 years was a boy without parents. 모기는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뭐뭐이 없는 할 때 전치사 without 쓰는 거 잘 보시고요. He loved to watch Pottermin make pots and vases. 그는 좋아했습니다. 뭘 좋아했냐면 Pottermin이 도공민이 도자기 그릇이나 꽃병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를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우선 love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oved to watch도 되지만 watching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 잘 보셔야 되겠고 watch를 하는데 Pottermin이 만드는 걸 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make는 목적격 보어인데 주어진 동사가 watch,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어는 make라고 원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mak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다는 점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potter's work, 이 도공의 work, 여기서는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Was the finest in 줄포, 줄포에서 가장 멋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이라고 최상급 표현 쓰고 있는 거죠. The finest, 이렇게 EST 붙여서 최상급 쓰는 거 잘 보시고요. Perhaps, 아마도 even in the whole country, 아마 줄포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finest, 가장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Trier dreamed of making beautiful vases like Pottermin. 모기는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아주 아름다운 꽃병을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Like Pottermin, 도공민처럼 멋진 그런 꽃병을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희망하는 거, 그죠? 희망하는 게 있고 실제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게 있죠. 지금 여기서는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reamed of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면서 무슨 꿈을 꿨다 얘기할 때는 dreamed about, dream about이라는 표현을 쓰죠. But, 하지만 how could he become a potter? 하지만 그가 어떻게 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Without learning from the master,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 없이 어떻게 도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도공이 되고 싶은데 멋진 꽃병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 추측이나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could 하고 있고요. 뭐 굳이 바꿔 쓴다면 would be able to, 뭐뭐 할 수도 있다. 추측이면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파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without, 뭐뭐 하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learning, 배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without이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결국은 가정법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파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지각동사와 함께 쓰인 목적격 보어의 형태 잘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could가 쓰이고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Pottermin did not teach him, Pottermin이 그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rier helped Pottermin every day. Trier은 Pottermin을 매일매일 도왔습니다. 지금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even though가 쓰이고 있고 같은 표현으로는 although나 though를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떻게 도왔냐면 digging clay near the river and cutting wood on the mountain 하면서 Pottermin을 도운 겁니다. 지금 컷말을 찍었고 분사 구문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의미가 잘 연결이 되고요. 접속사 end로 연결해서 digging과 cutting이 지금 병렬 구조로 같은 분사로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는 Pottermin을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면 강 가까이에 있는 진흙을 파면서 그리고 산의 나무들을 컷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렬 구조니까 digging, cutting 형태가 같아야 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a royal officer가 came to 줄포. 줄포로 왔어요. Royal officer라고 하면 뭐 왕실의 관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왜 왔냐면, to choose a potter, 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겠죠. 어떤 파터를 선택해야 되냐면, to make pottery for the king, 왕을 위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줄 도공. 만들어주리 도공을 수식하죠. 그러므로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입니다. All of the famous potters presented their best pottery. 그래서 많은 모든 어떤 유명한 도공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멋진 도자기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파터, 뭐 파터리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터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공을 얘기하는 거고 파터리는 그 도자기 작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양보절 접속사 쓰인 거 잘 보시고 여기에 despite이나 in spite of 같은 전치사는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접속사가 절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써야 되고 여기 전치사는 쓸 수 없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두 번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용법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tter means work는 was excellent, 아주 멋졌습니다. 이때 여기서의 work도 작품이겠죠.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But 하지만 the officer wanted something special. 하지만 그 관리는 원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걸 원했어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아이들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받죠. 그래서 special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 어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거를 원했냐면 black and white inlay designs in the pottery. 도자기의 상감기법을 이용한 도자기인데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의 상감기법을 이용한 그런 도자기 같이 아주 특별한 것을 원했습니다. He told Potter Min, 그는 그래서 그 이 he가 이제 the officer겠죠. 그 관리가 그 도공 민에게 얘기했습니다. I'm now returning to 송도. 저 이제 송도로 돌아가야 돼요. Produce something creative 한 걸 만들어 보세요. Using the new inlay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bring it to me,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and라는 접속사로 이어진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produce 하세요. 그리고 bring 하세요. 그래서 명령문에 지금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잘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아이들은 뒤에서 수식을 받기 때문에 creativ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reative라는 거 잘 보시고 또 분사구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inlay 스타일을 사용해서 그죠? 새로운 상감기법을 사용해서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창의적인 뭔가죠. Something creative using the new inlay style를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가지고 오세요. If it is fine enough,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훌륭하면 you will have a chance를 갖게 될 거예요. To work for the king. 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 to 부정사 먼저 보시면 기회는 기회인데 일을 할 기회라고 앞에 있는 기회,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정법이 이번 과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은 보시면 if는 똑같이 쓰였어요. 그런데 it were이 아니라 it is.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만약에 if와 함께 현재 시제가 쓰이면 걔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조건절이에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었냐면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과거 시제를 쓰면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 시제가 쓰이면 조건절로써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주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if it is fine enough, 충분히 만약에 좋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충분히 훌륭하면 너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라는 거 주의 깊게 시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분사구문 사용됐었던 거 그리고 우리 주요 문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조건절 내용까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otter Min worked for months. 그래서 도공 민은요, 수달 동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finally made a pair of beautiful vases with inlay designs. Inlay 디자인을 잘 적용한 아름다운 a pair of니까 둘이 짝이 되는 두 그 꽃병. 그죠? 화병을 두 개를 만든 건데 그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거죠. 이런 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and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병렬 구조죠. 그래서 worked and made. 시제를 잘 일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개가 짝이 되는 거니까 a pair. 쌍은 a pair. one pair죠. 그런데
꽃병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basis 이런 수와 관련된 부분들 잘 보셔야겠어요. He was so old. 그런데 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he couldn't travel to 송도. 송도로 갈 수가 없었어요. So that 구문도 우리 주요 문법이니까 잘 보셔야 되죠. 원인과 결과라고 했죠. 너무나 올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travel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얘도 같이 couldn't로 맞춰줬고요. to로 바꿔 쓰게 되면 he was too old to travel to 송도 정도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Treyer volunteered to go. 모기가 자청해서 제가 갈게요 라고 이렇게 자진해서 가게 됩니다. 8월 미는 put the vases carefully in the 지게. 지게에다가 이렇게 이 그 꽃병들을 잘 조심스럽게 놔줍니다. put A in B죠. 그래서 A를 B 안에 넣다. 꽃병들을 조심스럽게 지게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지게는 어디에 있냐면 on Treyer's back. 모기의 등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온이죠. 그죠? 그런 지게에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For the long journey. 긴 어떤 여정을 위해서. 그죠? 전치사 for 이런 표현도 잘 보셔야겠죠.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주요 문법인 so that 구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Treyer은 그래서 모기는요 walked for days 수일을 걷습니다. Passing through towns, crossing rivers, and climbing over mountains. 지금 접속사 and로 연결해서 다 병렬 구조죠. Passing, crossing, and climbing. 그래서 다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마을을 거쳐서 그리고 강을 건너서 건너면서 그리고 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이제 수일을 걷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니까 다 현재 분사로 passing, crossing, climbing 다 맞도록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on the day before he got to 송도, 송도에 도착하기 하루 전이죠. 전날. The day인데 before he got to 송도예요. 그러니까 송도에 도착하기 전날에 할 때 전치사 on. He came to cliff. He came to a cliff. 그는 절벽에 다다릅니다. 다다랐습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two robbers, 두 명의 강도가 attacked him. 그를 공격했습니다. Treyer이죠. 콤마 찍고 분사 또 나왔네요. 분사구문. 그래서 뭐뭐 하면서 looking for food and money. 음식과 돈을 찾으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ey were disappointed to find only vases. 근데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실망을 하게 되냐면 only vases, 오직 꽃병만 찾게 되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도둑들은 음식과 돈을 훔쳐가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고 꽃병만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뭐예요? 실망을 한 거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they threw them, 그것들을 던져버립니다. Over the cliff로 절벽 너머로 던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ran away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They가 지칭하는 건 two robbers겠고 집어 던져버린 거는 two vases겠죠. 그래서 절벽으로 던져버린 다음에 도망쳐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접속사 and로 연결해서 병렬 구조죠. 그래서 they threw and ran. 이죠. 그래서 다 시제를 맞춰서 과거 시제 해야 되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분사구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돼서 다 형태를 다 일치시켜줘야 되는 부분들 잘 보시고요. 투부정사의 용법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reyer ran quickly. 그래서 모기는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To the bottom of the cliff. 절벽의 바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치사 to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Only to find that both faces were completely broken. 그런데 가서 발견하게 됐죠. 뭘 발견하게 됐냐면 꽃병 두 개 다 완전히 깨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클리프의 바닥으로, 절벽의 바닥으로 달려간 게 꽃병이 다 부서진 걸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죠? 그걸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가보니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고요. 이렇게 부사적 용법의 결과 앞에 only가 있을 때는 but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기가 절벽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뭘 발견했냐면 꽃병이 다 깨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되고 이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hat은 뒤에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죠. If I had one unbroken vase, I could take it to 송도.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송도로 가져갈 텐데 그런데 가정법을 썼다는 건 뭐예요? 깨져서 못 가져간다는 거죠. 언제? 현재. 그래서 as I don't have one broken vase,
하나도 없기 때문에 I can't take it to 송도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가정법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if I had, 만약에 있다면 I could take it to 송도. 송도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But now, 하지만 how can I return to the master? 이런 상태로 어떻게 스승님께 돌아가겠습니까? Trier thought, 그래서 생각했죠. Suddenly, 갑자기, he found a shard.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shard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금팔이 한 조각, 그죠? 깨진 도자기 한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조각은 that was the size of his palm. 그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였던 사금팔이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that was the size of his palm이 앞에 있는 shard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뒤에 주어가 안 보이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잘 보이셔야 되겠고 앞에 shard가 지금 선행사인데 단수이면서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was로 받고 있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아까 투부정사의 용법이랑 only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요 문법인 가정법 부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시제 이런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관계대명사 쓰인 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It still had part of an inlaid flower with its leaves. 그 조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Inlaid flower, 상관기법으로 사용이 돼서 만들어진 꽃, with its leaves, 뭐죠? 그 남은 이파리도 있고 잎이 있는 꽃, 치 꽃의 part,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진 조각에 상관기법으로 새겨진 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there is still a chance, 여전히 기회가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he said to himself,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이제 Trier은 took the shard를 가지고 and continued on his journey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지금 and라는 병렬구조로 이어져서 지금 시제 일치하고 있는 부분 잘 보이시죠? 그래서 took the shard and continued on his journey를 계속하게 됩니다. Hungry and tired,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로 Trier은 arrived, 뭐죠? 도착했습니다. At the palace in 송도에 궁궐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showed the shard를 보여줬습니다. To the royal officer, 그때 왔었던 그 왕실의 관리에게 이 조각을 보여주게 되었죠. 지금 여기도 분사구문이죠. Tired, 그죠? 과거분사로 시작하고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자, 과거분사로 시작했을 때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피곤함이 느껴지는 상태로 Trier은 궁궐에 도착을 했고 그 조각을 보여준 거죠. And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병렬구조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arrived, showed, 시제에 잘 일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잘 보시고 해석을 알맞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but a single shard. 이것은 단지 single shard입니다. 한 조각의 깨진 도자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but이 이렇게 중간에 쓰이면 여기서는 하지만이 아니라 only의 의미죠. 단지, 그죠? Only a single shard입니다. And yet, 여기서의 yet은 but이겠죠. 하지만 it shows the skill of my master. 여전히 이것은 나의 스승님의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죠. 라고 트리어가 말했습니다. A smile spread over the officer's face. 그러자 미소가 그 관리의 얼굴에 퍼져나갔습니다. spread는 3단 변화가 spread, spread, spread죠. 그래서 이거 지금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되겠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I've never seen this kind of inlay work. 이런 종류의 상감 기법이 들어있는 작품을 본 적이 없어. 언제 못 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사건이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고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 경험에 속하겠습니다. It's just wonderful. 너무 아름답네. Tell your master에게 전하렴 that he can work for the king. 그가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스터에게 전하렴. 자, 사형식 문장이죠. 전하세요. 너의 마스터에게 이러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가 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써서 직접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현재 완료 쓰였던 거랑 여기 사형식 쓰였는데 직접 목적어가 절이기 때문에 접속사도 함께 쓰인 이런 부분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3형식으로 바꿔 쓴다면 tell that he can work for the king.
to your master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Trier came back to 줄포. 그래서 다시 줄포로 돌아왔습니다. With the good news를 가지고 할 때 전치사 with죠. Paramin was so glad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even more pleased. 더욱더 기뻤습니다. 왜 더욱더 기뻤냐면 to see Trier를 다시 만나게 돼서 더욱더 기뻤던 거죠. 아, 지금 감정의 원인이에요. 기쁜 원인이 to hear the news 한 거고 pleased 한 원인이 to see Trier 한 거죠. 그러므로 이 to 부정사들은 앞에 있는 감정을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more pleased 아, 비교급을 썼잖아요. 근데 더 많이 훨씬 더 라고 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even이 쓰였습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다섯 가지 표현 아셔야 되죠. even, still, far, much, a lot. a lot까지 다섯 개 꼭 기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He felt like he was seeing his dead son, 형구, again. 그는 마치 어떻게 느꼈냐면 그가 그의 죽은 아들인 형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모기를 보자, 다시 돌아온 모기를 보자, 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었겠죠.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to 부정사의 용법이랑 비교급 강조하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some logs as big as a man's body 라고 파르민이 말했습니다. 가서 통나무 좀 가지고 와. 근데 as big as a man's body 사람의 몸통만큼 큰 그런 통나무 좀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동등 비교예요. 그래서 몸통만큼 큰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꼭 써야 되는 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트리이어가 묻죠. Why so big? 왜 그렇게 큰 걸 가져와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How are you going to make your pottery? 너의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 거니? Without a potter's wheel of your own. 너 자신의 potter's wheel, 물레죠. 이거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물레 없이 어떻게 도자기를 만들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without, 뭐뭐 없이라고 쓰이고 있는 것 정도 잘 보시면 되겠죠. My own wheel? 제 물레요? 라고 물어봤더니 Yes, 맞아. And I will call you 형필 from now on. 지금부터 나는 너를 형필이라고 부를 거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어. 뭐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지금 오형식이죠? 부를 것이다. 너를 형필이라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원대 오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같은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동등비교 쓰인 거랑 오형식 정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Trier was so surprised that he couldn't believe his ears. 아, 모기는요 너무나 놀라서 그가 그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은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죠. 근데 부정이니까 to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Trier was too surprised to believe his ears 라고 바꿔 쓰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Now, 이제 he had a name,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이름이냐면 that shared a character with Potter Min's dead son, 형구. 도공 민의 죽은 아들인 형구와 shared a character, 이름에서 이제 캐릭터, 문자를 공유하는 것, 돌림자를 쓴다는 거죠. 형이라는 돌림자를 쓰게 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름이라고 이름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that은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that 뒤에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리고 shared a character 같이 돌림자를 쓰다 이런 표현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형필 started to push the cart up the mountain path. 형필은 얘가 목이죠 이제. started to push, 밀기 시작했습니다. start는 목적어로 to 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이끌 수 있기 때문에 to push라고 해도 되고 pushing 해도 되는 겁니다. the cart를 밀었죠. 어디로? 산으로, 산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As he watched the crane, 그가 하글 한 마리 봤을 때, in the distance, 저 멀리에 있는 하글 한 마리를 보면서, he dreamed of the beautiful vase. 그는 아주 아름다운 꽃병을 꿈꿨습니다. That he would make. 그가 만들 수 있는, 그가 만들 아름다운 꽃병을 상상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게 접속사랑 주어, 동사죠. 그런데 요,
부사절에 낀 주어랑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watching a crane in the distance로 바꿔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학을 봤을 때 그가 만들 어떤 아름다운 꽃병을 상상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꽃병은 꽃병인데 그가 만들이 앞에 꽃병 수식이죠. 그러므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어는 보이는데 make 무엇을? 목적어가 안 보이네요. 그러므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고 그런 경우 얘는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때 시제, 그가 만들, 앞으로 만들 꽃병이지만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시제 일치해서 will이 아니라 would라고 하고 있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주요 문법인 so that 구문, to to로 바꿔 쓰는 것까지 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 분사구문 바꾸는 거라든지 여기 관계대명사의 쓰임과 이런 시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the finest examples of Korean inlaid pottery is called the Thousand Cranes Vase. 한국의 상감 기법을 사용한 도자기들 중에 가장 멋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Thousand Cranes Vase, 천학매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것들 중 하나, 여러 개 중 하나일 거기 때문에 examples라고 복수로 줘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어는 example이 아니라 one이죠. 그것 중에 하나는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로 받아야 됩니다. are이 아니라, 그래서 수일치 주의하시고 이 예시 중에 하나가 뭘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is called라고 한 것도 잘 보시고 그 뭐라고 불리냐면 천학매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crane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도자기겠죠. Its maker is unknown. 그것의 만든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말을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모기가 형피리가 이거를 만든 것 같다라고 글쓴이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인데 단수 취급하는 거라든지 수동태 쓰인 거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공이 된 모기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았습니다. 중3 능률량 7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